이 보디빌더는 심장이 일반인보다 3배나 커져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다. 달라스 맥커버, 차세대 미스터 올림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보디빌딩계에서 가장 핫했던 신인 선수. 미스터 올림피아는 전 세계 보디빌딩 대회 중 가장 큰 대회로 보디빌더들 중에서도 괴물들만 모이는 대회다. 그런 대회 이름이 별명으로 붙을 정도였던 그는 어느 날 자신의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다. 사인은 바로 심장 이상. 정확한 사망 원인을 위해 부검을 진행한 결과 그의 심장 크기는 일반인의 무려 3배, 간은 3배나 부풀어 있었고 허파도 2배나 커져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증상을 설명하는 결정적인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검출, 바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었는데, 근육과 장기의 성장을 돕는 호르몬인 이 테스토스테론은 적당량 몸에 투입하면 근육을 쉽게 키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투입하면 부작용을 심하게 앓을 수 있는 위험한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달라스의 몸에서는 일반인보다 월등히 많이 검출된 것. 게다가 이 호르몬의 부작용인지 사망 전 돌연 무대에서 쓰러지기도 했었던 그. 때문에 사람들은 그의 건강 이상을 심하게 우려했는데, 그를 부검한 부검인은 그의 몸속 상태와 죽기 전 그의 이상 행동들을 전부 종합한 결과 충격적인 사망 원인을 발표한다. 다름 아닌 스테로이드의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 달라스는 테스토스테론을 생성시키는 주사인 스테로이드를 과도하게 맞았고, 엄청난 양의 약물을 소화하려던 몸속 장기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 실로 허무하고 충격적인 사인인 셈이다.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건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26이었다. 조금 더 빨리 근육을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너무 이른 나이인 20대에 세상을 뜨게 된 것.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른 나이에 사망하는 보디빌더들이 달라스뿐만이 아니라는 점. 보디빌딩계의 슈퍼스타 리치 피아나. 그는 CF 모델부터 유튜버까지 섭렵, 보디빌더로서도 연예인으로서도 큰 인기를 얻은 유명인이었는데, 남 부러울 것 없이 건강해 보이던 그는 46세의 나이로 사망한다. 과거 18살 때부터 스테로이드를 복용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했던 리치. I've been taking steroids for 25 years. I started when I was 18. The reason I started was I was a competitive bodybuilder and I was willing to do whatever it takes to reach my goal. 하지만 평소 약물의 부작용이 전혀 없고 자신은 건강하다고 밝혔던 그이기에 그의 죽음은 더더욱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그가 사망한 채로 발견된 집에서는 수십 통의 빈 약물통이 발견. 이에 그가 약물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이 명백해졌다는데, 이 사건을 접한 보디빌딩계는 아까운 두 선수를 허무하게 잃은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그런데 보디빌더들의 약물 사망 사건이 최근의 문제만이 아닌 과거에도 일어났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엄청난 논란이 되었는데, 이 논란의 주인공 나세르 엘 손바티. 90년대를 주름잡았던 보디빌더계의 전설이었던 그. 그는 48세의 나이에 잠을 자던 중 심장마비로 사망한다. 알고 보니 그는 죽기 1년 전부터 심장이 너무 약하게 뛰어 심장이식조차 불가능한 상황이었는데, 부검의가 밝힌 그의 사망 이유는 역시나 스테로이드 과다 투여. 이 약물 때문에 죽기 전 그의 장기는 전부 일반인의 몇 배 수준으로 부풀어 있었다고. 나세르 또한 달라스, 리치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거다. 그리고 세 사람의 죽음을 본 네티즌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던 것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살아있을 당시 세 사람의 배가 비정상적으로 부풀어 있었다는 것. 온몸이 근육질인 보디빌더가 배에만 지방이 가득할 리는 없을 터. 사람들은 이 배가 세 사람의 사망 원인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그 이유를 조사하기에 이른다. 그렇게 밝혀진 볼록한 배의 원인은 바로 약물 중독으로 인한 질병, 일명 팔룸보이즘이었다. 팔룸보이즘은 스테로이드뿐 아니라 온갖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성장 호르몬 주사를 너무 많이 투여, 부작용으로 내장 근육이 심각하게 커져서 배가 튀어나오는 질병을 말한다. 사실 정식 의학 용어는 아니고 전직 미국 보디빌더인 데이브 팔룸보이 불룩한 배를 보고 붙여진 신조어라는데, 이런 신조어까지 생길 만큼 최근 보디빌딩 대회는 배만 불룩 나와 기괴한 모습의 선수들이 대거 등장. 선수들의 팔룸보이즘 현상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최대 보디빌딩 대회 올림피아 선수들의 배를 자세히 보면 초콜릿 복근도 선명하고 심지어는 핏줄까지 보이지만, 정작 배는 임산부처럼 튀어나와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자고로 일반인이 알고 있는 복근이란 이런 거라던가 이런 느낌인데, 어쩐지 그 모습과는 꽤 거리감이 있어 보인다. 과거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그 차이는 더 확연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이상한 비율의 선수들이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자 보디빌딩계의 리빙 레전드 아놀드 슈워제네거는 이런 인터뷰를 남기기도 했다고. Guys come out one after the next to just go. They barely can get their breath together, and then the stomach hangs out. The proportion is gone. 보디빌더계의 전설까지 나서서 이런 말을 할 정도니 현재 보디빌딩 업계가 얼마나 스테로이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지 알만하다.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최근에는 프로 보디빌더뿐 아니라 헬스를 좋아하는 일반인들까지 이 약물에 중독, 더 이상 한업계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더 나아가 이 죽음의 스테로이드가 또 다른 스포츠 종목인 프로레슬링계에도 심각한 문제로 등장,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 And go he. Bottom. 확실한 승자가 나올 때까지 죽음의 혈투를 벌이는 상남자의 뜨거운 스포츠 프로레슬링. 하지만 그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이면에 충격적인 진실이 숨겨져 있다. 1년 안에 세상을 떠난 40대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무려 4명. 그들의 사인은 전부 똑같이 약물 중독이었다. 지금은 은퇴한 레전드 레슬러 랜스 에버스는 자신이 레슬링을 한 17년 동안 40명이 넘는 레슬러들이 50세도 되지 않아 숨졌다면서 이런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했는데, 어쩌다 프로레슬링 업계는 이 끔찍한 약물 중독의 늪에 빠지게 된 걸까? 시작은 바로 WWE 선수들로부터였다. 월드 레슬링 엔터테인먼트, 즉 WWE는 실제 경기가 아닌 짜여진 각본에 따라 프로레슬링 기술을 연기하는 일종의 연극 같은 대회다. 때문에 WWE 프로레슬러들은 공중을 날거나 높은 데서 떨어지거나 심지어는 불 위로 넘어지는 등 극한의 묘기를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했는데, 이 때문에 각종 부상을 달고 살 수밖에 없었다고. 그리고 이런 고통을 이겨내기 위해 더 강한 진통제를 찾던 선수들이 결국 치명적인 약물에까지 손을 대게 되었다는 것. 게다가 프로레슬링 관객들은 멸치 인간보다는 근육질을 선호, 근육 빵빵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스테로이드까지 투여, 거기에 살인적인 스케줄까지 합쳐지니 선수들을 이른 나이에 죽음까지 몰고 가는 비극적인 현상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데, 근육질이 되기 위해 스테로이드를 투여할 뿐 아니라 부상의 고통을 참으려고 온갖 독한 진통제까지 때려 넣으니 당연히 사람 몸이 정상일 수가 없는 거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 상황이 오롯이 선수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선수들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프로레슬링의 현실이 문제라고 비난하는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 없이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온 선수들을 리스펙하는 여론까지 형성되었다고. 이쯤 되니 물론 어떤 몸이 더 멋있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멋있는 몸이 수많은 약물로 인해 얻어진다면, 그러면서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면 그게 과연 옳은 거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은 약물을 이용해 빠르게 좋은 몸을 얻으려다 비참한 최후를 맞은 사람들에 대해 알아봤다. 오늘 영상 속 보디빌더들을 보면서 모든 지름길로만 가려고 하면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충격적인 보디빌더 영상이 재밌었다면, 이런 엄청난 피지컬의 보디빌더들도 무서워한다는 극한의 지옥 훈련에 대해 다룬 영상도 있으니 화면에 이 영상 클릭하면 바로 시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세상의 정보들, 동심파괴를 구독하면 빠르게 볼 수 있다. 구독하고 매일 재미있게 똑똑해지길 바란다. 그럼 아디오스!